네. 아, 그, 제가 텐션이 좀안 올라서 오늘 존시나발님 유튜브나 좀 잠깐 보자 했는데 이런 게 올라왔더라고. 트리플 법규 만들기라고, 트리플 법규 만들기라는 영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봤어요. 자, 어떤 영상인지. 트리플 법규 만들기 영상입니다. 근데 오디오가 날라갔어. 만드는데 오디오가 날라갔대요. 트리플 법규. 이게 대체 뭐지? 해가지고 봤죠.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존시나발이 자주 사용하는 트리플 법규에 대해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잠깐만. 아, 이걸 왜 하는데요? 아, 이거 왜 하는 건데? 왜 웃고 있는데? 존시나발! 오, 트리플 법규라고 이렇게 이제 세 개의 법규가 이제 존재를 하네요. 저희 방송이 이제 그 욕설이 없는 방송이지만 요런 그런 강좌는 한번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제 강좌를 제가 보기 시작했습니다. 자, 양손을 펼쳐봅니다. 자, 양손을 펼쳐요. 일단 좋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여러분들. 양손을 펼쳐. 자, 양손을 펼쳐요. 양손을 펼쳐. 자, 욕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진짜 이거는 뭐야? 트리플 법규 강좌를 저희가 이제 법규를 세 개로 할수 있다 라는 건데 좋습니다. 법규를 담당한 손가락. 이걸로 하자 얘들아, 이걸로. 법규를 담당한 손가락. 법규를 담당한 손가락 좋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죠. 이렇게 왼손 약지에 끼우라고. 이런 미친. 야, 너무 완벽한데? 장점. 머리를 빗을 수 있대요. 이런 미친 사람, 아. 귀를 팔수 있고요. 진짜, 진짜 어이가 없다. 아씨, 법규. 트리플 법규를 배워봤습니다, 여러분들. 요렇게 하는 트리플 법규래요. 진짜. 아, 진짜 존시나발님 진짜 대단해, 진짜. 정말 대단하신 분이에요.